just wanna be okay, be okay, be okay. I just wanna be okay today. I just wanna feel okay. 여러분, 다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요즘에 정말 너무너무 더워요. 다들 더운 여름 잘 보내고 계시나요?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오늘은 제가 너무 덥고 또 날씨도 이제 좀 이겨내려면 보양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어떤 요리를 할 거냐면요. 바로 훈제요리 채소볶음! 빠라라라란. 여러분, 오리는 소고기, 닭, 돼지고기보다 불포화한 지방산이 더 많아서 뭔가 포만감은 더 있고 콜레스테롤은 낮춰준다고 해요. 여름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말고 한번 제 요리를 따라서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딴딴딴딴. 요거랑 짜자잔. 재료는 이렇게 파프리카, 파, 마늘, 양파, 그리고 훈제오리 이렇게만 있으면 돼요. 너무 간단하죠? 그럼 일단 채소 손질을 하겠습니다. 깍둑썰기를 해줘야 약간 식감도 좋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파가 왜 판 줄 알아요? 잘 들어보세요. 썰 때 죄송해요. 비용률을 좀 두르겠습니다. 이거 봐야 돼. 여러분 맛있겠죠? 벌써 침이 넘어가네. 이제 여기에 남은 야채를 넣어보겠습니다. 너희 차례야! 이거는 맛있겠다. 그조잉? 맛이 좋아요. 탄수화물, 당, 지방을 줄여서 다이어트 하시는 거 다들 아시죠? 여러분도 여름 보양식 훈제 오리고기 채소볶음 어떠세요? 자, 이제 아침도 먹었고 오늘도 또 바쁜 하루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나갈 준비를 하겠습니다. 짜잔. 오늘은 어떤 하루를... 짠! 요즘에 제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핫한 칫솔입니다. 너무 예쁘죠? 요즘 SNS에서 정말 핫한 제품이에요. 끝장 칫솔. 이름이 끝장 칫솔이래요. 얘 끝장을 본다 이거죠. 제가 교정을 해가지고 안에 유지장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케일링을 좀 꾸준히 받는 편인데 칫솔질이 귀찮아서 이 전동 칫솔을 산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뭔가 되게 많이 써져 있죠. 버튼을 누르면 진동이 되는데요. 이게 1분당 무려 5만 회의 진동이 나오는 음파 전동 칫솔이래요. 1분에 5만 번. 5만 번이나 나오는 음파 전동 칫솔이라니. 대단하지 않아요? 정말 세정력도 좋고 자극도 없어가지고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막 코하면 막 공룡의 칫솔질 하는 거 아시죠? 그렇게 하면 잇몸 다 상하고 치아도 상하고 안 좋아요. 치아도 이제 좀 건강하게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칫솔만 한번 보세요. 되게 특이하지 않아요? 이렇게 W 모양처럼 되어 있어요. 이 W 모양 때문에 더 치아 구석구석 양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정말 부드러워서 자극 없이 뭔가 강한 세정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약간 양치하다 보면 이물질이 껴있으면 이렇게 힘을 줘서 세게 양치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자동 압력 센서가 있어가지고 제가 만약에 세게 이렇게 힘을 주면은 이게 소리가 나면서 힘을 약하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은 다섯 가지 모드가 있거든요. 보면은 클린 모드, 센시티브 모드, 마사지 모드, 화이트 모드, 그리고 화이트 플러스 모드가 있어요. 여러분 치아 상태에 따라서 이제 하시면 되고, 여기 이렇게 전원 버튼을 누르고, 와우. 그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일단 치약을 짜고, 들리시죠? 자동 센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힘을 세게 주면 얘가 자동으로 힘을 약하게 해줘요. 그러기 때문에 잇몸도 치아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똑똑한 칫솔입니다. 방금 제가 끄지 않았는데 자동으로 꺼졌거든요. 이게 양치는 사실 2분 정도가 적당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2분 후면은 자동으로 꺼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2분 동안 꺼질 때까지 꼼꼼하게 닦을 수 있다는 점. 방수가 돼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 상태로 세척을 해도 전혀 상관없다는 거. 아, 요즘은 정말 좋은 게 너무 많아. 여러분도 치아 관리 꼼꼼하게 하셔야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오늘 활기찬 하루를 보내러 가보겠습니다. 출발!